이재성 시장이 왔습니다. 진주 진주 흉흥 시장 너를 너를 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진주. 멋이 살아있는 비단의 고장답게 진주 중앙시장에도 한복집이 많은데요. 먹거리도 역시 푸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복장이 되게 한복 입은 자태가 멋지시죠? 아, BTS처럼 하시는 건가요? 예. 진주 중앙시장 BTS 예. 박탄 상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진주중앙시장 퀴즈로 전국배송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국배송 상품 문제 주세요.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아, 들고 있어요? 예예예. 네. 예, 예. 들고 있겠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가 문제입니다. 아, 문제를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힌트를? 동그라미가 끝이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빨리 아마추어로 계속 할 거예요. 유미 씨 뭐 같아요? 아, 두 분 잘 맞네요. 타워야. 자, 유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얼굴. 예. 아, 요요미 씨는 전국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요미 씨 얼굴처럼 동그란 모양을 찾아서 출발. 동그라미. 바로 그때 발견했습니다. 어? 그 동그랗다. 동그라미. 어머니 얼굴도 동글. 별명이 보름달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소원 빌라고요? 아니, 저 뭐... 그래서 제대로 소원을 빌었어요.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됐어. 나는 소원 이루어지면은 네, 얼마 후 있으면은 윤인구 선배님이 일자리를 잃으셔야 돼요. 네? 뭐라? 어? 아, 그런 거예요? 아, 이 자리 노리는 그, 거예요? 농담이에요, 부장님. 사랑합니다. 네. 아, 눈물 나네요. 직접 농사지은 부추로 만든 부추전인데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도 먹었습니다.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우시다.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어머, 어머. 귀요미, 귀요미.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노래 잘하지? 좋아하기는 좋아하긴 해요. 하나, 둘, 셋. 사장님 정말 유쾌하시네요. 친구야, 한 주까지 드셨어. 높이다. 근데 진짜 친구분이 오셨어요. 파이팅! 친구분이신가 봐요. 친구야. 바로 이어서. 내 우정의 사랑 높이더라 건배를 하자. 난 정말 좋은 친구야. 아, 두 분 다 좋아하시나 봐요. 풍이 정말 대단하시죠? 아, 이렇게라도 스트레스가 풀리면 뭐.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아, 땡도 흥이 넘치죠? 어머니, 아. 부추전 전국으로 택배 안 보내시죠? 지금은 이제 시작해서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아. 네. 혹 시장에 들르시면 맛보세요. 한 장에 2,000원이요? 네, 또 찾으러 갔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거 진짜 동물인데? 응? 동물인데? 야, 동그랗네. 어? 크기는 똑같아요, 지금. 썰과자인가? 네. 많이 비슷하죠? 비슷하다, 진짜. 튀기?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네. 여기 살 나오는 것도 보이거든요. 아~ 자, 곡물이 채워지면 납작하게 아, 눌려서 뻥튀기가 되는 건데요. 아우,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바로 팍 쳐내는 거야. 이야, 신식이네요. 여기 나오는 거 살끼리하고 햄미끼리요. 살. 어, 고양이 혹시 대구세요? 아니에요. 네팔. 히말라야 아세요? 그 네팔이요? 네네네. 카트만두 있고? 네. 네팔에서 오신 사장님. 뻥튀기를 설탕 없이 현미와 귀리로만 만드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고소하다 못해. 우수해. 네팔에도 뻥튀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남자 잘 못 만나가지고요. 갑자기, 예, 갑자기요. 어디 계십니까? 계시군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팔이 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산 관련 일로 제가 네팔에 갔다가 사실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죠.
아, 일하러 갔다가? 네. 야, 회사 입장에서는 일하러 보내놨더니 소개팅을 하신 거네요. 결혼 후 가족을 위해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새로운 메뉴 때문에 바쁘시대요. 뭐예요? 뭐야 이거?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닌데? 다 일일이 만드시는 거예요? 떡볶이집이었는데? 저희가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접 만든 수제순대입니다. 이제 창자 다 씻어서 저희가 속 다 채워서 만든 수제순대예요. 또 딸 둘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는 약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학원비라든지. 아, 예. 학원 하나 더 보내려면 이거 해야 돼요. 네. 6개월 동안 순대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워오셨다는 남편분. 재료를 푸짐하게 넣는 것이 비법이래요. 반만. 이 정도로 먹으면. 반만? 순대를 이렇게 먹겠다고? 네. 아, 이게 요요미 씨의 반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아, 순대 이렇게 먹어. 근데 저렇게 끊어 먹을 때 맛이 있긴 해요. 근데 되게 아니 껍질이 되게 안 질기네. 야, 근데 처음이죠. 예, 얼마나 맛있는지 계속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내 거다. 따라와도 혼자만 먹고. 땡이잖아요. 예. 땡. 순대가 전국 배송이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순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 곧 되겠네요. 새벽에 나오셔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대? 계속 해야 됩니다. 다른 학원에 보내려면. 예, 순대 꼭 한번 맛보시고요. 아, 목적의식이 뚜렷하시네. 저희는 또 길을 떠납니다. 바로 그때! 어, 왜? 동그랗다. 아, 이 동그라미를? 동글동글하미. 오빠, 이렇게 큰 떡 봤어요? 너무 크다, 떡볶이. 떡볶이. 떡이 큰 게 특징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무가 들어가면은 더 맛있는 떡볶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떡볶이에 무를 넣으신대요. 물 말고 채썬 무요. 요 가래떡을 뽑아서 무와 같이 넣으면은 무즙에서 좋은 그 무즙이 나와서 무즙에서 좋은 무즙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근데 아니 그게 소화도 잘 되고 예. 아. 맛있는 무즙이 떡볶이를 더 맛있게 합니다. 잘하셨는지 눈치를. 예, 긴장되죠. 그렇죠. 무에 있는 수분이 양념에 더해지면서 떡볶이의 감칠맛을 한층 더 살려준다고 하네요. 예, 요요미 씨 맛이 어때요? 오, 이 무를 넣어서 그런가? 약간 신선해요. 아, 무를 먹는 거예요, 이번엔?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근데 잠시 두 분을 주목해 주세요. 왔을 거 썼어요. 왜요? 두 분 사이가 썩 좋아 보이죠? 예. 우리 주말 부부는 25년 했습니다. 주말 부부 25년? 25년이요? 네. 30년 결혼 생활 중에? 네, 네. 아, 그럼 같이 하신 지가 지금? 5년 되었습니다. 어머, 가끔은 주말 부부 할 때가 나았나 싶은 경우 없으십니까? 그런 질문에. 네, 조금 힘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 정반대로? 네. 오늘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말이 많다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남편분이 천사신 거예요. 자, 유쾌한 부부의 무떡볶이 꼭 드셔보세요. 되게 예쁘다. 이번에 찾은 곳은 하나, 둘, 셋, 파! 짜잔! 청년몰인데요. 젊은 상인분들에겐 힘을 드리고 손님에겐 휴식처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때 요요미 씨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아, 요요미 씨 온 걸 어떻게 아시고? 와! 와, 오빠 이거 띠. 야, 누군가 띠띠띠띠 DJ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시장에 DJ인 공간이 있어요? 예. 야! 취미로 DJ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약간 클래스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좀 궁금했어요. 약간 멋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이게 멋있나요, 지금? 약간 뭔가 예. 집중하는 남자, 약간 이런 섹시함 약간. 잘못하다 다 먹을 것 같은데. 아. 여자친구 없으세요?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많이, 좀 많이. 사장님, 멋지세요? 아, 사장님, 파이팅! 멋있네요. 예.
네, 약간. 약간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아~ 힘들어서.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만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뭐 별도로 뭐 수리비 이런 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 네, 많이 오셔서 좀 뭐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거 동그랗죠? 동그랗네요. 이것도 동그랗죠? 동그랗고? 어, 여기도! 동그랗네. 예. 이것도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네요. 어? 요요미시네요. 사장님이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아, 완전 팬이에요. 네. 조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네. 요요미의 매력 세 가지. 애교가 많으시고. 애교. 예쁘시고. 예쁘고. 노래 잘하시고. 노래 잘하고. 아~ 그리고 저보다 키가 작으신 게 최고의 매력. 아~ 근데 지금 제 눈을 보니까 키가 서장훈이거든요. 178입니다. 어? 178입니다. 잠깐 내려가 보세요. 네. 내려오세요. 무릎이 안 좋아. 아, 내려오세요. 아, 어디 올라가 계셨어요? 아, 내려오세요. 얼른 내려오세요. 어디서 지금? 예. 173입니다. 예. 준수하시네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속 안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선지국. 선지국. 육회밥을 시키시면 옆에 나가는 게 선지국. 다양한 나물과 고추장으로 양념된 육회가 어우러진 육회 비빔밥인데요. 역사가 정말 오래됐대요. 아, 진주 육회 비빔밥 유명하죠. 80년? 네. 80년? 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지금 가게 맡아서 이제 배우려고 지금 8년째. 대를 이어서 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나물이 쉬운 음식인 줄 알았는데 나물이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맛도 시시각각 계속 변해서 예. 그거 잡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뚝심 있는 사장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전통의 맛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육회 비빔밥 전국 배송 됩니까? 전국 배송 안 되겠어요. 네. 땡! 가자! 다 요요미 씨만 드시고 상근씨 드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요요미 씨 때문에 가져온 거죠. 예, 사장님 너무하세요. 자, 근데 우리의 요요미 씨 야무지게 먹을 준비를 하죠? 아, 그리고 또 혼자 먹죠?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우, 육회 좋아 보인다. 밥과 나물 없이 먹는 육회는 본연의 맛을 한껏 즐길 수 있어서 좋았대요. 네. 사장님이 요요미 씨만 드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가게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주 오면 들러요, 말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그렇죠. 저도 꼭 갈 거예요. 반겨주실 거죠?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저나 동그라미 어딨니? 동글동글 한 거. 어, 여기다. 동글동글. 어디 있어? 왜 여기 동글동글, 동글동글. 야. 동글동글 다 동글동글. 자, 동그라미가 있긴 한데요. 동그란 거 뭐예요? 꿀빵. 꿀빵. 꿀빵이 진주에서도 유명한가요? 우리가 먼저예요. 통영 갔을 때는 통영이 먼저라 그랬는데. 온주보다도 맛이 저는 생명이라 생각해요. 어, 자신 있으시군요. 누구세요, 근데? 친아들인데. 예. 아. 자, 문제랑 비교해 봤는데 똑같죠? 짠. 아, 진짜 동그란데. 전국 배송 가능한가요? 네. 이거랑이 나는 뭔가 이태리까지. 우정 가야죠. 우정. 정답! 전국 배송 상품 반짝반짝 진주처럼 빛나는 보기만 해도 달콤한 꿀빵입니다. 자, 이 꿀빵 두 분이 직접 만드시는데요.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먼저 동글동글한 빵에 꿀과 견과류를 묻히는데요. 꿀이 굳으면 안 돼서 뜨거운 불 위에서 이렇게 섞어야 하고요. 이 날씨에요?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식혀야 하는데 이때는 또 서로 달라붙지 않게 일일이 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정성이 대단하죠? 아드님 없으면 힘드시겠어요. 혼자 어떻게 일하는 이모들 고현아 안 오면 나가버리고 나. 아, 어, 힘드니까. 어쩐지 아드님 팔뚝이. 야! 오빠, 오빠 해봐요. 아이고. 아, 미안해요. 민망했어요? 미안해요?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 하게 된 거는 이제 한 6년 정도 된 거 같아요. 6년? 네, 네. 자꾸 옆에서 엄마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모임에 너무 와가지고. 뭐지? 저희 엄마가 참 이게 현명하세요. 네가 이거 해라 이래 안 하고 네. 아, 나 죽겠다. 야, 결정은 네가 해라. 이렇게 되니까. 유쾌한 두 분의 꿀빵 요요미 씨가 먹어봤는데요. 아, 겉이 이렇게 바삭한 거예요? 네. 이건 난 딱딱하지 않은데 되게 부드럽네요.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본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던 달콤한 꿀빵 내 사랑이여. 감미로워요. 너무 달콤해서. 전국 배송은 8개 5,000원이고 최소 20,000원부터 이제 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소개를 어머니가 안 하시고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은 슬슬 이제 인수 욕심을 보이는 건가요? 예, 방송 욕심을 가지고. 꿀빵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꿀빵 댄스. 꿀빵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시더라고요. 아주 열정이에요, 열정이. 예, 세대 교체를 바라보고. 제 얼굴 보고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꿀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도 전국 배송으로 진주 중앙시장을 만나보세요.